다음은 해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여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이미 32만 9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올림픽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역시 연결을 해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주말 사이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확진자 수는 어제 하루 사이 5천여 명 더 늘어난 3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400여 명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에 올랐습니다. 유럽 상황도 짚어보죠.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수가 5만 명이 넘었는데 사망자는 중국보다 더 많은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누적 확진자는 5만 9천여 명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망자는 5,400여 명으로 중국보다 2,200여 명 더 많습니다.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확진자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요. 스페인 확진자는 2만 8천여 명, 사망자는 1,750여 명이고 독일 확진자는 2만 4천여 명, 사망자는 9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중동 국가 가운데선 이란이 2만 1천여 명으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사망자는 1,6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는 젊은 사람들도 살려주지 않는다면서 젊은이들에게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림픽 관련한 소식도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이제 7월에 도쿄올림픽이 예정이 돼 있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 연기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좀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다고요. 네, IOC는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고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는 방안이 하나의 선택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연기를 포함한 세부 논의를 한 달 안으로 매듭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림픽 정상 개최를 강조해왔는데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오늘 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또 캐나다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엔 선수단을 보내지 않겠다며 불참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